스피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방법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에서 놓고 길로 떨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세상 사람이 안 가는 길을 이제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든 못할 적용을 좀 길로 놓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큐티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냥 마른 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좀 세상에 약간은 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또 자녀와 아내와 모든 식구들에게 제가 오늘 뭐 대단한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영상을 진짜 우리 장로님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거 처음 봤다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막 들고 큐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적용 하나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 성취감을 느끼시고 이제 목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지. 예, 20년 만에 예, 뭐 말씀 묵상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변하는데 20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예, 그런 얘기한 것이 이제 충격받지 마시고 너무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저렇게 못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수많은 저 실패를 거치고 안 된 일들을 다 얘기하기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그런 거지 다 잘 되면 뭐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애통함이 좀 생겼다. 이제 이거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나 더 아는 사람에게 내가 듣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내 거 알리고 하나 더 아는 사람에게 듣고 그러면 점점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예. 에스겔 어저께 1장부터 48장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약간 제 욕심인 것 같고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제가 쫙 얘기하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너무 또 시간이 걸리고 쫙 다 이제 뛰어넘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로잡힌 자 바벨론 고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5년 만에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도 저의 계속되는 그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떤 너무 그냥 아주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때는 그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은행 같은 이런 데가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예, 그런 아주 댕기는 신랑하고 결혼을 한 어떤 분이 계신데 그때 이미 60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나는 그 시어머니가 몸도 약해가지고 이제 잘 모실 수 있겠다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예. 이분이 너무 믿음도 좋고 그냥 요조숙녀고 다 이런데 그냥 그 시집살이가 너무 이제 대단하니까 이 세상에 그냥 너무 착하고 믿음 좋은 이 후에 권삼이 된 분이 그냥 너무나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악과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서 빨리 회개를 했으면 시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미 결혼할 때 우리 때 60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려 102살을 사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막 치매로 막 그냥 또 치매인데 우리 요즘에 요양원에 또 그때는 못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새 시대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자기 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 집집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이제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회 때에도 힘들었는데, 또 며느리 때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아내 때에 돌입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너무 의로워요. 너무 그냥 근면해요. 그러니까 따라갈 자가 없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참 비슷한데 종류가 다르죠. 소위 말해서 철수와 영희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영희는 철수 때문에 막 이혼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이제 힘든데, 그 철수는 또 이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의 또 이제 안 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인생 힘들어서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의사와 피아니스트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서로 한 가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제, 아니면 둘이 마음이 서로 딱 맞았으면 돈도 있겠다, 그냥 겨울이면 스키 타고 여름이면 골프 치고 이러다가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 한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왜 이거 안 되는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제가 이제 겪었는데, 문제는 돈을 못 벌고 바람을 피고 그런 게 아닌데 저는 힘든 거예요. 예, 참 이게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기 전에 입도 뻥긋 못했어요. 아니 굶는 사람이 쎄고 쎘는데 그런 것도 고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썩어져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데 장로님 아들과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건실해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또 저한테 잘하죠. 잘한다는 게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돈 벌고 바람 안 피고 자기 병원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만큼 이제 저기 뭐야 그 윤리적인 그냥 윤리와 율법 이거 하는지, 병원에서 수술이 새벽 6시에 끝나도 꼭 집에 들어왔다 가면서 나 외박 한 번도 안 했다 이러고 가요. 그리고 다시 출근해요. 누가 뭐래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외박하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매사에 모든 것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가 이제 문밖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는 거하고 남편하고 개업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제 못 나가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를 했기 때문에 밥 해주시는 분들이 다 있고 했는데도 남편 밥은 꼭 자기가 저보고 차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삼시삼대로 저보고 차리라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병원 식구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나는 자기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자기 밥은 나보고 차리라는 거예요. 예, 점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도 저는 집에 들어오려면은 시간을 어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병원 앰뷸런스 차를 타고 나갔다가 뭐 이렇게 시장이라도 보고 좀 늦어지면은 제가 진짜 이 불법을 행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들어온 거 있죠. 앵앵거리는 거. 아, 그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남편이 매사에 그렇게 이제 저를 하니까 이제 뭐든지 다 저한테는 굉장히 부모한테는 너무 효자고 저한테는 남들이 보기에 열부고 그냥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아이들 학군까지 옮겨가면서 막 사립학교 보내고 예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빠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 것이 이렇게 예. 없는데 그 남편하고 하루 종일 하는 대화를 생각해 보면 진짜 병원 끝나고 뭐 먹을까 뭐 볼까 자자 세 마디 뺏겨주.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공로자가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밟아줘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 남편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냐.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가는데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 천국까지 못할 건데 내 반쪽이 천국까지 못할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저를 제지하는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진짜 저에게 아주 그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냥 이 모든 걸 다 감춰둔서 저를 꼼짝 못하게 예, 정말 저한테 돈도 안 주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를 이제 얼검했어요. 그러니까 나갈래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어저께부터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은혜를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돈을 안 주니까 시간이 많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 다 댕겨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이러는데 돈 안 주니까 우리 남편은 병원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야구르트 값도 자기가 계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성경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망했으면은 내가 왜 망했는가 이런 소리 말고 성경 보라고 망한 거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서 나는 왜 쇼핑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없애주고 야 나 성경 보게 하려고 우리 남편이 저 수고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안 됐어요. 예. 진짜 뭐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디로 튈 것 같은가 봐요. 모든 거를 이제 막아놓은 그래서 지금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갇혔으니까 성경을 보지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길이 있었으면 성경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좋은 예고 강사를 하는데 당연히 저 못하게 하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예고 강사하고 밖으로 돌았으면 저는 100% 이혼했을 것 같아요. 딴 남자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잘 가둬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그 때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결혼 잘못했다고 바꿔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너무 인권이 왕노릇해가지고 잘못해 뭐 알코올 중독이면 이혼하고 뭐 때리면 이혼하고 어디다 대고 때려요. 인권이 왕노릇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보니까 예를 들어 큐티를 하나 해도
이제 신약은 구약으로 관주를 다 찾아보고, 내가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개역한 걸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지도를 찾아보고, 또 거기 나오면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고, 관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이잖아요. 막 5시간, 6시간도 보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인생이 기뻐서 우리 남편을 긍휼히 여기게 되지, 왜 돈 안 주냐, 왜 못 나가게 하냐,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이상한 은혜가 임했지만은, 사람인 거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힘들지만, 힘들면 또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니까 또 은혜가 임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지체들을 뭐 친구들에게 이런 나눔을 하면은, 아니 도대체 김 집사를 어떻게 쓰려고 그렇게 깨닫느냐고, 누구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전화 상담 하나 해주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전화로 내가 오늘 이러고 저러고 했다, 복숭아를 그냥 내가 그 비싼 거를 사왔는데 아니 그냥 누구 먹으라고 이 비싼 복숭아를 사왔냐고 확 집어던져가지고 내가 그걸 딱 집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원장 부인인데다가 뭐 다 갖춘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내 얘기만 듣고도 눈이 그냥 띵그랗게 떠져가지고 이혼도 안 할 뿐더러 막 예수까지 믿고 교회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이게 사명이 돼서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날 더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나를 지금 보면 이렇게 사명자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나한테 채찍을 가하면 나는 더욱더 깨달아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이해되세요? 몰라요? 예. 네. 하여튼 저는 이런 기쁜 인생을 살다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뭐 북장로교 캐나다 뭐 이런 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 그 그야말로 이제 콜레라에 걸려 죽고, 오다가 그냥 풍랑에 죽고, 와 가지고 양귀신 뭐 이렇게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의학 박사 신학 박사들이 조선에 인생을 헌신해 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는데, 내가 그 저기 선교사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선교사들의 뿌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 고종이 우리를 변화시켰냐, 세종대왕이 변화시켰냐, 이름 없는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와서, 내가 100년 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공부도 못했을 거고 이런 집에서 거리에서 살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선교사들, 이 이름 없는 선교사 한 사람의 피값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지만은,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너가 남편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굉장히 그런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명은 못 내놓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좀 이제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닌 걸 알게 해주시고, 허무한 걸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입으로 기도는 안 했어도, 근데 모든 고난 중에서 그래도 돈 없는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니까, 아픈 것도 힘들고 그 자기도 의사고 나도 피아니스트니까, 주님 우리 남편은 부잣집 아들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까지 잘 되니까 병원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간증과 그걸 다 들어봐도 그렇게 병원 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간증하는 건 별로 못 들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어요. 네. 그리고 이 천국에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만 영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무너져 본 적이 없어서 주님을 절대로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순종해주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 남 게다가 성격도 근면하고 얼마나 전기불 수돗물을 애끼고 댕기는지. 그러고 그냥 휘발유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왜 큰 자동차를 타고 골프는 왜 치고 큰 교회는 왜 짓고 맨날 입만 열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다가 이러다가 진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병원은 망해도 그 사람도 뭐 얼마든지 다시 돈 벌 수 있고. 그래서 망하는 거 좀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망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제가 너무 뺑덕 엄마 같죠. 예, 그랬는데 제가 글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진짜 집에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개미처럼 일을 하는지 몰라.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야. 제가 허무와 개미로서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언급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서 내가 5년간만 병원 일을 하고 5년 뒤에는 무의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겠다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때 나보고 피아노를 그냥 거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고 늘 적용은 그쪽에서 해요. 제가 아끼는 것도 못 따라가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먼저 일어나 있고 아무리 늦게 자려고 해도 더 늦게 자요. 병원에도 이 도끼다시 그냥 마포 걸레가지고 날마다 닦고 댕기고, 제가 진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벌써 딱 자기가 글쎄 무의총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통령에게만 인정받아도 기가 막힌데, 그냥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 이 생각이 이제 들으니까. 대통령한테만 인정받아도 우리가 다 내놓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알았어요 주님, 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다 남편 것인데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명을 드린다는 거를 그거를 가짜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아주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으로 우리 남편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면 전화를 하다가도 끊으라 그러면 끊고 끊다가도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내가 죽으려면 죽는 신용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시각 한 시각이 저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니까, 제가 아무데도 못 나고 집에 갇혀 있는데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전화로 해서 전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히고 저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고 이런 거 하니까 점점 더 충만해가지고, 예. 우리 남편은 술을 점점 더 마시고 그냥 사단이 밀가루 듯하면서 네가 이래도 목숨을 내놓겠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이거 다 제가 못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1년을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이제 보냈는데, 그 제가 이제 저기 그때 이사를 가서 구역 예배를 좀 처음으로 나갔는데 제가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구역 식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남편 바람 폈어요? 그리고 병원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런 구원 자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 이걸 참 그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봄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앉기만 하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많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큐티로 제가 늘 설명을 했어요. 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 기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날도 제가 예, 그 아까 에스겔 18장 첫 번 부분 읽으면서 왜 내 생명 내놨는데 아직도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나는 내 생명 내놓는 거 유효하다고, 우리 남편 좀 구원해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를 했는데 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이제 애들 먼저 밥 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외식한다고 그래서 밥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남편이. 그냥 외식한다 그러면 네, 또 그냥 밥 먹이라 그러면 네. 저 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얼른 밥을 먹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나가자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또 다른 밥은 먹였는데 이딴 얘기 안 해요 저. 먹었어도 우리 남편이 나가자 그러면 또 네 하고 나가요. 이게 참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였는데 한 시간쯤 지나서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도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보통 때 혈압이 높았는데 자꾸 혈압이 내려가서 사모님이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평소에 너무 건강한 사람이라서. 근데 남편이 옆에서 아 올 거 없다고, 내가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전화 받고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링거 수액 맞는다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한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이라서 아니 또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사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알같이 그냥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링거를 맞고 있는데 글쎄 이 남편이 예, 예, 원장방 그 옆에서 저를 보더니 기도해 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병원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해 달라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막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늘 기도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 그런다고 원장 부탁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또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안 들려도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안 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칼꼬디를 걸어가는 칼날의 물방울처럼 제가 적용하고 살았어요. 예,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아 자꾸 혈압이 떨어지는데, 우리 병원에 살 수 있는 거 뭐 이 뭐 간 기능 검사부터 이 체스트도 찍고 그냥 뭐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아주 그 혈압이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밤중 12시쯤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자기가 의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내가 위장이 아주 튼튼해서 복부 CT만 안 찍었다. 복부 CT를 찍어봐라. 금세 오더를 내려서 금세 들어가자마자 찍었는데 의사들이 저를 황급히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복부 CT에 문제가 있더만요. 예, 우리 집에는 간으로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글쎄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파열이 되냐면 간암 말기에 파열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전혀 예, 그런데 간암 말기인데 너무 지금 이제 이 저기 파열이 돼서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이젠 손을 쓸 수가 없고 하급을 다툰다 이래요. 예, 아침에 그냥 빠이빠이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나갔는데 갑자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완전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그 산모랑
피를 다루는 이런 직업이라서 늘 간염 보균자가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간기능 검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는 안 해도. 근데 우리는 간으로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간암 말기가 돼서 이제 그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장하세요. 예, 이 완전주의를 여지없이 예, 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호랑이에 지금 물렸잖아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큐티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막 들어가서 당신의 병명이 이러저러하다.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뭐 제가 울부짖었겠죠. 이 딱 뭐라 그러냐면 또 이래요. 아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 베드로전서 3장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봤더니 예수 헛 믿었어 이래요 저한테. 예, 늘 그렇게 바른 소리만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직분자 식구들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얘기해서 그렇게 살 소망을 끊게 하냐. 예, 이게 믿음 있는 우리 집안의 예,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거의 막내 뻘인데 제가 무슨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남편이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냐. 그리고 나보다 누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옆에는 돌쟁이, 옆에는 그때 한가 노인, 수많은 배드가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많은 배드 중에서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배드가 한 배드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중환자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옆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낭떨어지로 지금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구원,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해온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도 이거 헛것이 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전파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남편이 한쪽은 산소호흡기 한쪽은 수혈,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이러고 이제 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와서 하나도 닿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회개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와서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갖고 와서 닿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데 이 남편은 그렇게 나를 평소에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니 그냥 그 말을 듣고 자기 병명을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한테 아주 그냥 뭐 부모님, 자녀 끔찍이 끼고 돌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쓰러진 다음서부터는. 그래가지고 뭐 그 뭐는 여기 있고 열쇠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한테 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저거를 이제 다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의사가 오니까 저기 이 사람 몸이 약해서 밤새면 안 된다고 내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거기 계속 있었어요.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중환자실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예, 의자 갖다 앉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계속 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야곱이 아뽕나루토에서 지금 혈과 영과 육에 지금 싸움을 하듯이 저는 구원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남편은 제 걱정만 지금 하고 있는데 5시쯤 되니까 이 남편이 저한테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래요.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끝나고 사부 예배 끝나고 그때 좀 오시게 하겠다고. 30분 지났는데 또 목사님이 언제 오시냐고. 근데 성령이 사부 예배 가기 전에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딱 줘서 제가 그때 그냥 5시 반쯤에 우리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 그랬더니 그냥 이게 야 진짜 하루 일을 모른다고 너무 이제 놀라셨지만은 일부 예배 앞두고 뭐 7시인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처음 보는 본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우리 남편이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겠어요. 그 전혀 모르는 본목사님이 오셨는데 전부자 중환자실에 갑자기 다 들어가가지고 손목을 붙잡고는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손목을 딱 붙잡고 지금 천국문 앞에 서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처음 보는 목사님 앞에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못 나갔어요. 목사님 제 직업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산아제한 정책이었던 거 아시죠? 산부인과마다 다 가족계 지정병원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서 장려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완전히 화가 임했죠. 인구 절벽이 됐어요. 역시 장로님 아들이라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환자가 많고 해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야말로 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계란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썩어도 알고는 못 먹고 그것으로 만든 빵을 만 개 중에 하나가 썩었어도 알고는 그것으로 만든 빵을 못 먹는다.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 다 친척들 보는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려서 진짜 45년 만에 영접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장로님 아들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기 전에 영접기도를 했어요. 저는 꿈인가 생신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영접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 같은 남편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를 용서하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를 용서하라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아들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또 이 시댁 식구들한테는 내가 미워서 비난한 거 아니고 사랑해서 비판했다 나를 용서하라고 그냥 꼬박 다 돌아가면서 회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하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오래 살 사람 아니래요. 오늘 12시에 이걸 뺄 거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병원비 글쎄 그 낼 사람 없을까 봐. 그런데 저는 남편이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을 금세 순종했어요. 우리 병원에 가보니까 마지막 뭐 수술 환자까지 다 수술해서 우리 병원에 아무것도 마무리할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 꼭 갈 사람처럼 준비를 다 해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려는 거를 하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예, 45년 만에 그 한 시간 동안에 45년 동안 못한 전도를 그 한 시간에 다 하고 갔어요. 예. 진짜 그 온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예수 믿고 보람 있게 살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했더니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세 번을 칭찬했어요. 제가 갔다 온 거.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가는데 내가 자기 없이 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그 일정을 또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명절이 가까워서 전부 다 이렇게 저기 휴가를 지금 가기로 했는데 휴가 다 반납하고 저기 사무장하고 자기 장례식 잘 치르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무슨 소풍 가는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그 7시에 그렇게 이제 와서 제가 갔다 와서 10시에 이렇게 뇌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전날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됐다고, 오지 말라고, 내가 집에 갈 거라고,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집에 불이 나게 와가지고 12시에 도착해서, 자기 말대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글쎄 남편이 하루가 안 되는 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이제 천둥벌악이 저한테 이제 쳤어요. 근데 이해가 진짜 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 남편하고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수도 없이 죽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거는 억지로 못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쓰러지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만 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는 정말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을 하나도 모르고 혼자서 믿음 좋다 그러면서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 거하고 내가 그 남편 사랑한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저를 사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남편하고 이혼을 못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도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까지 믿었으면 완전히 이제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서 뭐 이혼하고 죽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나를 위한 훈련인데 그냥 여지없이 그걸 다 지금 보여주셨고, 안 그래도 회개할 게 많지만 그때부터도 지금 저는 회개할 게 이제 너무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살아났다는 간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예, 고아 같이 살았는데 또 과부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큐티인데, 제가 30대 과부가 아파트 예, 5층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병원으로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남편 죽었다고 그냥 완전히 그 저기 막 등 밝히고 그냥 나과부 됐다고 거기 다 알리고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예, 이제 예,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저 병원에 가서 그날 큐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 이 저기 그 이제 문갑 그 보려 있던 자리에 우리 남편 시신을 놓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성경책하고 큐티책이 놓여 있는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러고 있다가 밤에 이제 예, 다들 이제 쓰러져 있을 때 제가 시신 앞에서 성경책과 그거를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남편 데려가 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여행만 가도 큐티를 안 하고 무슨 뭐 정말 이사만 가도 큐티를 안 하고 이러는데, 제가 글쎄 남편의 시신 앞에서 큐티책을 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나. 그것이 오늘 읽었던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다시 좀 읽어보면은,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성경 좀 띄워주셔도 좋아요. 예,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제 질문 여기 나와 있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이론,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날의 큐티 본문을 전 세계가 같은 본문으로 보는 이 큐티 본문을 봤는데, 제가 주님이 공평치 않다, 공평하지 않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나는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대요. 우리 남편이 악인 같아 보였지만 한 가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이제 그가 스스로 돌이켜 헤아리고 모든 죄악에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간 거 확신시켜 주시고요. 그러나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제 질문을 지금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공평하다고, 너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는데 정말 남편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 마음과 영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해서 그가 살았는데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슬퍼한다 그러면 넌 지금 하나님 예수님 하나도 안 믿는 거 아니냐. 네가 기도한 대로 지금 구원 다 시켜주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인데, 그런데 글쎄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알아줘서 목숨을 내걸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시는구나. 우리 남편 오늘 간 것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하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그랬던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는 남편이 죽어서 10년이 돼도 안 돌아오고 20년이 돼도 안 돌아오고 1년이 돼도 거기서 헤매고 이러는데, 저는 이 30대 아주 청상에 우리 남편 잘 나가는 지금 이제 원장이고 이러는데 하루아침에 데려갔는데 이 말로 해석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해석이 딱 됐어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성경으로 내 삶이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데, 제가 그냥 그날 말이죠, 큐티책에다가 우리 남편이 구원되었다 할렐루야 느낌표 수십 개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예, 그랬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19장 또 뭔가 하면요, 예, 19장 14절에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실가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근데 이제 19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하도 악을 행해가지고 그냥 너무 시드기야 뭐 이런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다 너무 악해가지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저기 시초가 됐는데, 그 아들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천지를 진동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문자적으로 과부가 됐잖아요 이날. 예, 그런데 글쎄 여기 또 우리 남편의 죄악상이 딱 나온 거예요. 19장 좀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그 다음에 다 좀 읽어보실래요? 성경 안 띄워서 지금 모르시죠? 예, 예. 19장 3절에요.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요시아의 훌륭한 아들들 세 명이 전부 다 좋은 교육받고 젊은 사자가 되어가지고 식물 움키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대잖아요. 문자적인 우리 남편의 죄악상이 여기 딱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이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저 지옥에 가야지 될 이제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실가를 태워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됐지만은 권세 잡은 자의 홀이라는 것은 규라는 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이라는 경강한 가지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살았을 때도 남편에게 순종을 했고 남편이 간 이 사건에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 예수님과 비교되는 남편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너무 무시하던 사람은 남편이 가면요 지게꾼이라도 남편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리고 이제 남편을 너무 우상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은 다 따라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는 주님을 이미 신랑으로 삼고 있지 않니? 이 말씀으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셨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과부가 된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났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때도 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썼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있겠는가? 예. 그 이거를 제가 잊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0장 보니까 그냥 그 우리 남편이 이렇게 큐티를 안 했으면은 우리 남편 훌륭한 사람이라고 있는 대로 제가 미화하고 남편 자랑질하고 댕겼을 거예요. 내 남편의 죄악상이 그냥 아라리 아라리 여기 20장에 다 나왔어요. 예. 20장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너무 길어서 이게 못 읽는데요. 그 6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눈으로 가증한 것을 섬기고 또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켰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남편이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언제 갔냐 하면 안식일 주일날 12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난 경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을 왜 이렇게 더럽혔냐 하면은 주일날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디냐고 목사님 사모님 아이 다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더럽혔는데 이제 장자를 또 화제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뭐 다 정말 사립학교 자가용 출퇴근 시켜가지고 사립학교 보내고 오고 아주 자녀를 아주 그냥 그 화제로 우상의 제물로 드렸고 또 조상의 윤례를 지켰는데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맨날 그 산소에 가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조상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이거 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했으면 우리나라가 살 건데 맨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너무 그냥 아주 추앙하고 자녀들을 그냥 너무 정말 그 아주 그냥 이 핏땡이 같은 내 새끼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왔고 26절서부터 보면은 28절부터 보면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놓게 하는 제물을 올렸는데 이에 내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아니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병원을 개업했더니 세상에 그냥 무성 아주 그냥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경놓게 하는 제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자기 그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될 때거든요. 이게 주머니에 그냥 맨날 이게 여기다가 돈을 이만큼씩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산모들이 내는 돈 중에서 세지폐 그야말로 빠따라시라 그러잖아요. 세지폐만 보이면 거기서 헌금하겠다고 또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갖다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낙태 수술을 하면서 경록해 하는 재물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지금 저보고 살아서 모두 전하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래 난 아무래도 불교의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아우 그래서 이렇게 주원같이 붉은 재에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정말 우상처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경놓게 하는 재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네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해서 여기 그 또 쭉 읽어보면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않았다고 그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거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갈고리로 깨고 철렁에 넣어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 행위가 아니고 무조건 택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원같이 붉은 죄에도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이거 못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20장의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제7년 시오로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기 이제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때 이미 성전이 너무 더러워서 이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성전이 더럽다고 그냥 다들 교회 와서 동방태양에게 절을 하고 단무수신을 저기 뭐야 숭배한다고 다 보여줬어도 장로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20장이 딱 1년이 지난 이때 이스라엘이 함락이 됐거든요. 함락이 되니까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장로 두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에게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요, 제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날부터 큐티하면 제가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사업이 망했는데 그날부터 큐티를 하면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미리미리 그냥 그동안 큐티를 했던 거는 이 남편의 사건을 해석하라고 저를 미리 큐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인데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보십시다. 내가 그때 기가 막힌 일인데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라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24장 15절부터는 보면 완전히 제 얘기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 아내를 하루만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큐티를 딱 했더니 18절에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대요. 근데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요. 이게 큐티예요. 아침에 고하였더니 저녁에 죽었어요. 유대인의 인력으로 우리 남편도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큐티 하루하루 한 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백성이 이르되 19절에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 우리에게 말할래? 그러니까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서 간증을 하니까, 아니 네 아내가 죽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새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남의 간증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고난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일이 아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답하면 대답 끝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랬다 그거면은 다른 사족을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니까 남의 고난이 상관도 없고 간증을 들어도 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냐, 해마다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부르짖냐, 내가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아끼는데
내가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예,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요, 혼자서 성전을 아끼는데 자녀들은 다 버려두고 있어요. 예. 자녀들 공부시키느라고 자녀 양육 하나도 안 시키니까 서울대학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 카이스트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 예, 학교만 들어가면 최고인거라.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죠? 난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예, 그래서 이제 인자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요, 우리 집에서 글쎄 장례식을 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우리 남편이 구원이 됐고 그날 에스겔 18장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 옆집에, 우리 집이 그냥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면 다 유대인들이 문밖 저기 이제 저기 그야말로 이제 신방 왔거든요. 다 이렇게 의문하러 왔어요. 저 아무도 모르는데 주일날 우리 남편이 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이 천국 가는 게 교회에 다 선포가 됐어. 제가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젊은 여자 남편이 갔다니까 그냥 교회 왔던 사람은 다 들렸어요. 바로 교회 옆집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 교회 나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들려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 있죠. 나는 맨날 나 이렇게 교회 못 가고 경조사 못 가다가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오겠다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오라고 부주 내고 댕겨도 아무도 안 오는데 나는 딴 교회에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다 와가지고 왔는데 제가 글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우리 남편이 구원됐다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 18장 좀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가서 돌았나 봐 이러고 믿는 우리 식구들은 그동안 신학하셨어요? 저한테 이러는데 제가 글쎄 교양이 없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여기서 교양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거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 온 사람한테는 18장, 두 번째 날 온 사람한테는 18장 19장, 세 번째 온 사람은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제 간증이 그냥 열매 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죄수로 갇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이미 이제 저기 청산 과부니까 죄수예요. 한국에서는 검문도 듣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있는데 제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언니한테 얘기 좀 해달라.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권사님인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죽을라 그런다. 그걸 저를 오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집도 다녀왔잖아.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그냥 24장 이러니까 슬퍼할 겨를이 없고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괜찮은 가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가부가 여기까지요. 네. 왜 불쌍한지는 정말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네. 저처럼 정말 몸 버려 돈 버려 하기 좋은 과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면 맨날 집에서 남편 집은 잡은 니은이라고 그래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애들 잡다가 끝났을 건데 이렇게 사명이 약재료가 되니까 저의 약재료가 사명이 되니까 사명이 되는지도 몰랐죠. 이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하니까 저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 복음 듣고 다 살아나서 계속
계속 그 저기 군사들한테 전했잖아요. 6시간씩 돌아가면서 그게 막 다 제 얘기로 들리고 그날에 내 입이 열렸대요. 13년을 문밖 출입을 못하고 남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단 하루도 간병의 시간을 허락지 않으시고 곧장 사명으로 가게 하셔서 지금 34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세상길이 많이 열려 있었지만은 그냥 이것 때문에 나 죽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숨도 안 쉬고 해야 돼 해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일장부터 그냥 모두 다 내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해서 알겠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지 않고 살으라고 읽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얘기인 거예요. 이 에스겔은 얼마나 이단들이 쓰는 이 저기 뭐 성경인지 몰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 삶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유다의 구원이 24장까지인데 25장부터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그냥 여기를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이 가고 예, 한 번도 안 나가본 해외를 해외만 다니는 인생이 됐잖아요. 미국 얼바인까지 오게 됐잖아요. 천당 밑에 얼바인 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그렇게 이제 예, 곳곳에 불신자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모압, 에돔, 블레셋 다 불신자잖아요. 제가 이 불신자를 향한 이런 애통함이 넘쳐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막 1년에 5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33장에 또 저기 파수꾼을 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혼자 됐으니까 피아노 선생 하면서 이제 돈 벌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 파수꾼 사명을 또 주시면서 네가 안전함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7장에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다 마른 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해보니까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이 죽어라고 원수인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근데 37장에 보니까 다 망하니까 둘이서 이제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지간도 이제 다 망해야 통일이 되더라고요. 유다하고 예 정말 그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통일이 돼서 우리도 꽤 와서 망해서 이 화해가 된 집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정말 한쪽이라도 돈이 있으면 이게 화해가 안 되더라고. 이런 원리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또 목자들을 쳐서 뭐 얘기를 해라. 집사가 목회자 세미나 칼 세미나 이런 데 강사로 가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고 이제 40장부터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데 에스겔 성전은 천국 성전이라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 제가 사실 성전 없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날 43장에 이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나니 그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전쟁이 나서 43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날 우리들께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를. 그런데 동양한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쓰는 문이 동문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냥 날마다 이렇게 좋아해요. 예, 이게 뭐 손에 안 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상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구속사적으로 적용하지만 우리들 교회의 사명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전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가 우리들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날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개척의 변을 얘기했냐면 에스겔 1장부터 걸어왔는데 지금 43장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48장까지 6장 남았다고 이것이 나에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43장부터 막 급하게 가서 47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전에서 동으로 이제 흐르다가 이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 이제 각종 먹을 실과가 자랐는데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약재료가 나왔어요. 약재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18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책이 거의 40권의 그런 책이 두란노에서 나오고 제가 또 큐티인을 발간하게 되고 지금 6장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 막 제가 가만히 있는데 CTS에서 와서 제 설교를 또 방송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제 14절에 너는 이 땅으로 피차 없이 나누라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거를 다 피차 없이 나누라는 거. 우리도 교회 모든 걸 나누라는 거예요. 예, 너만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목욕탕 세미나를 시작했고 48장 맨 끝에는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쌈마라 하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1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이 없이 오셨겠지만은 제가 그때 30대 때 신학도 안 했는데 이거를 한절 한절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날마다 그냥 눈을 밝히고 큐티를 하니까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그날 말씀으로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전할 약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큐티를 하시라 뭐 이런 얘기 큐티를 하시고 목자들도 하시고 그거를 나누라는 거죠. 목장에서 목장에서 나누면 한 사람이 나누면 열 사람이 나누면 열 배로 백 사람이 나누면 백 배로 다 깨달은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셔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너무나 저는 이번에 베델교회에서 너무나 희망과 이렇게 소망을 보고 여기 에스겔도 제가 쭉 읽어보면은 정말 에스겔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도 요새 보면 전부 다 바울 때려잡자고 난리인데 뭘 잘못한다고 지금 그러겠어요. 그러나 또 진짜는 또 있어요. 진짜는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죠?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급하게 갔지만 우리가 잠시 좀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하시고 정말 내가 오늘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악인해 주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공평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인데 이제 내가 일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잠시 정말 구원되지 않는 우리 옆에 식구들을 보고 애통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좀 애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시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